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 희롱당하신 예수님.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27절로 31절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하다. 빌라도의 사형 판결이 있은 후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입고 계시던 옷은 벗겨지고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홍포가 입혀졌습니다. 머리에는 왕관 대신 가시면류관이 씌워졌고 손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홀 대신 갈대가 들려졌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런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였습니다. 이런 모진 핍박과 조롱을 퍼부은 후에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집중하며 온갖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시며 인내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삶을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그 고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32절로 44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선동을 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희롱하였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처럼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인으로 취급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랐던 무지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선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순환을 살펴보며 그 희생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진 고통과 조롱을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험한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